박사님 느낌표.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20년 넘게 덮어두었던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만 성경도 읽어지고 내 인생도 풀린다는 혁명 같은 깨달음도 왔습니다. 와우! 이건 지금 이름을 발표해야 되겠다. 우리 한선희 씨. 네, 네, 네.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물론이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이외에 다른 사건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9장 13절 이런 구절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에서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을까? 조건적이죠. 그렇죠? 또 창세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가워하지 않았다. 이것도 차별되고 갔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모순 덩어리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꾸 써놓은 거 보면 어떻게 써놨다고? 조건적으로 써놨다니까. 자.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했던 고민이야. 예, 네, 똑같은 고민. 이 고민을 해야 돼. 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이것도 무조건적 사랑인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조건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풀려요. 그 우리들의 조건적 세뇌 때문에 이게 모르겠는 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되면 아,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또 깨닫고 하면서 세뇌가 어떻게 풀리는 거야. 그게 자유야. 드디어 조건적 세뇌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제 자유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발버둥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있으면 점점 자유가 찾아옵니다. 발견하실까?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참고 자료가 있을까요? 참고 자료가 저도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외로운 싸움이에요. 왜? 대부분의 책들은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일단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면 조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군데 보여드렸지만, 자기가 세뇌 받은 대로 번역을 또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받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지 어떻게 알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어여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받드는 거 봤어요? 뭐, 유치원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을 이렇게 잘못 번역했을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아이들이 때를 못 쓰는 아이는 왜 못 쓸까? 아버지가 그렇지. 때 쓰면 혼나니까. 믿음이 있어야 때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때 쓰는 믿음으로 천국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긴 또 받는다는 말을 받든다고 번역을 한 거야. 예, 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번역을 보면, 여기 이제 표준 새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야, 어린 아이들은 좋은 거 주면 뭐예요? 좋은 거 주면 그냥 받는다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좋은 거를 주면 이게 왜 주실까 이거를 나한테. 내가 잘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안 착해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지. 어린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한테 왜 이렇게 엄청난 걸 주시려고 하시죠? 저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른들의 그런 태도를 좋게 평가한다고. 왜? 우리는 조건적이야. 애들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걸 믿어. 어른들은 부담이 돼.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야. 왜? 왜 우리를 여기다 지구에다 만들어 놨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안 댕겼는데. 이 사람 자꾸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 드렸냐, 잘해 드렸냐, 잘 안 해 드렸냐, 그에 따른 보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야.
그 자체가 우리는 조건적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참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 죽겠는 거야. 이렇게 재밌어도 어느 구절에 가면 힘들어요. 아, 이 세뇌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조건적.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창세기 4장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자, 그래서 받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 Whosoever, 누구든지, receive. receive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면 받는 것을 receive라 그래요. 받든다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 유교적, 조건적 사고방식을 성경 해석하면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지. 받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을 잘 받들어드려야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들지로 번역하자. 성경은 혁명적인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이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와서, 우리 성혜연 씨가 화이팅 하는데, 하루는 표정을 탁 보니까 미소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표정이에요. 네. 와, 그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반짝입니다. 그랬어. 반짝한 거야. 또는 번쩍! 속에서 놀래버린 거야. 그렇죠. 우리 정순주님도 어저께 반짝!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분은 너무너무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왜 태어났어? 왜 사는 거야, 이거? 이거를 항상 고민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뭐냐에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하는 짓이요, 이거? 그래서 이거 그 이유를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와 그렇구나.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도록 돼 있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셨어. 와, 그걸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사실은 안 믿기죠. 왜? 우리의 조건적 세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해드린 거 없어. 왜?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갔거든. 그래서 교회 연보내는 돈은 항상 아깝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러면 악령은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는 천국 갈 자격 없어. 자격을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악령은 항상 자격. 충분하지 않아. 아직도 부족해. 그 부족한 거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너는 부족하다고 그래, 악령. 그런데 아직. 자, 일단,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한 절 한 절 공부해 나가면서 이 성경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뇌가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풀려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해. 아시겠죠? 자, 창세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the heaven of God as a child. 어린 아이들처럼 너는 내가 천국을 뭐요 선물로 줄게. 그러면 선물로 주신다고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라 이거야,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죠. 너 천국 오고 싶어? 잘 모셔. 잘 모시고 돈도 열심히 내고 새벽에도 맨날 그렇게 늦잠 자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천국 못 와. 이런 사고방식에 쩔어 있어 우리는. 이제 이걸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유롭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이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어 안 싶어? 쉽지. 그거를 무채지고 뭐 아무렇게나 살도 오케이라는 얘기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 만들어 버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쓰레기통, 쓰레기처럼 돼버린다고. 자, 그렇다. 창세기. 자,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가인과 아벨이 뭐, 두 살 때 얘기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이 한 500살, 600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년, 600년이 지났으니까, 또 가인,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요? 많이 불어나 있을 때 얘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차별대우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은 자기 재물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희연 씨 창을 두 개 띄워놓으세요. 성경 창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제사는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돈 들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가축이야. 그 소나 염소나 양을 바쳐야 돼. 그죠? 지금 아벨은 뭐예요? 양을 바쳤어.
아, 이제,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제사인데, 이거는 돈 들어. 그런데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또 형식을 갖추어서 엄숙하게 지내야 돼. 그런데 순종이 더 낫대. 순종은 돈 들어 안 들어? 돈 안 들어. 그죠?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럼 안식일에 쉬면 되는 거고. 할례를 받아라. 그럼 뭐요? 양피를 베고. 그럼 돼? 순종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경 번역은 순종이라는 말을 순종이라고 좀 번역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저기 성경에 다 순종이 버글버글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시킨 대로 한다는 말이야. 순하게 토 안 달고 질문도 하지 않고 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순종.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보면 순하게 종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뭐요? 자녀들이다. 그리고 나는 나는 너희를 너희의 순종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뭐요? 섬기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거꾸로예요. 철저히 거꾸로예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뭐요?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해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 줄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다 씻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 베드로 같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조건적 관점으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도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게 세뇌가 잘, 이게 생각이 잘 바뀌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해놔도 심지어는 번역도 뭐요? 조건적으로 다시 번역해버리고 막 이만큼 우리가 세뇌가 되어서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젖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원문을 보면 그 순종이란 단어가 샤마예요. 샤마는 무슨 뜻이냐?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어. 그러니까 들으면 그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애미 말 좀 들어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좀 알면 좋겠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 순종도 듣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여기 듣는 것 그랬죠? 그 이게 순종이야. 그래서 이 순종으로 번역, 듣는 것 듣는 것이라고 번역하려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여기 순종이 이게 샤마야. 듣는 것 이것도 샤마야. 수양의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말을 좀 듣고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아달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 여기 순종하고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바로 번역을 했어. 청종이란 말 무슨 말이야?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듣는 것을 청종해. 그래서 이 자식아, 이 애미 말 좀 들어라. 근데 한국 어머니가 말 좀 들으라고 할 때는 그거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고 좀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깊죠. 그러나 여기서 청종, 순종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좀 알아봐. 그러면 여기 나온다. 자, 보면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뭐예요? 귀를 기울이며 다 뭐 하라는 얘기요? 잘 들어봐. 잘. 응?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느님다. 이게 치료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이게 번역의 문제점이에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 병 걸려도 치유될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어떻게? 잘 듣고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그게 뉴 스타트지. 아, 조건적인 줄 알았더니 무조건적이구나. 그때 생기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무조건적 사랑의 제사예요. 우리 이 세상의 제사는 철저히 모든 제사는 다 조건적인 제사예요. 자, 조건적인 제사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인간이 신을 어떤 신으로 보고 드리는 거? 조건적 사랑의 신이라고 간주하고 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누가 누구한테 드린다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즉, 예를 들어서 제물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제사예요. 하나님 양고기 많이 드시고 저 좀 성공하게 잘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사.
너는 하나님을 접근했고, 너는 나한테 양고기를 갖다 바쳤구나. 너는 나한테 농산물을 이렇게 추럭으로 가져왔구나. 그러면 내가 잘 봐주지. 조건적인 신에게 바친 제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인이 바친 제사는 조건적 제사야. 아시겠죠? 가인은, 예.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피 흘리게 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아벨은 무조건 그 제사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지. 가인이 바친 제사가 아벨이 바친 제사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 제사의 의미가 같으니까 뜻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양을 바쳐야 되는데 뭐 곡식을 갖다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레위기 쭉 읽어보면 곡식 바치는 제사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물이 이거 바치라 그러는데 저거 바치니까 넌 안 돼.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가인이 곡식을 바쳐도 과일을 갖다 바쳐도 어떤 마음으로? 예. 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나 대신 희생시키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곡식과 가위를 바치면 하나님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나 하나님 이거 왕창 잡수시고 잡수시고 저를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이로 먹는, 와이로 먹고 천국 보내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인은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받아주면 가인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조건적 사랑 맞네? 그러면 그 가인은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적 사랑은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왜? 받을 수 없었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신은 누구요? 사단이지. 그렇죠? 결국 가인은 자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한테 바친 거요? 사단에게 바친 거예요. 지금 그런 교인들 많아요. 어떤 교인들이에요? 건축 연금 내가 제일 많이 냈어. 내가 저 장로가 재산이 나보다 많지만 저 장로는 10억 각밖에 안 냈지만 나는 20억 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더 1순위로 천국 보내주실까? 이런 사고방식.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받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면 어디나 그런 분들이 계셔. 그리고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아벨 같은 교인이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아, 저 장로는 말이야, 뭐, 헌금과 상관없다는 거야. 구원은 뭐라? 공짜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래. 그러면 이 20억 낸 장로가 이걸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이제 반짝하죠? 예. 그래서 이거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이 조건적이시기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니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인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쭉 더 풀려야 되는데 참 중요한 얘기죠. 일단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정리됐습니까? 네, 됐죠. 벌써 정리되면 얼마나 속 시원해, 그렇죠? 와, 그러네. 그러면서 세뇌가 좀 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뱃속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어.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바로 깨달으면 이야, 이렇게 되는. 아, 여러분, 요거는, 우리 이교원님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야곱을 왜 더 사랑했냐고요? 자,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리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을 리가 없지. 그게 힌트야.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렇죠. 왜? 에서는 근육질이야.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나 손흥민이처럼 운동을 너무 잘해. 그러면 운동에만 푹 빠져버리는 거야. 그 운동이 축구가 그들의 신이야, 우상이야. 왜? 이 축구로 자기의 가치가 인정받고, 이 축구로 자기의 인기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축구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렇죠. 에서가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그렇지. 사냥의 짐승들을 많이 죽이고.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야. 막 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그 털이 많아져. 그 털복숭이 막 가슴에도 털이 막 있고 그러니까 막 힘도 세고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영웅이 되고, 그런, 이제, 거기에 완전히 쏠려가지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을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봤어.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까? 아니잖아. 하나님은 누구도 안 미워해.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어법이란 것을 설명해 드렸잖아.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는 거. 예? 바로를 강팍하게.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런 말은 지금 이 에서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지만은 여기저기 성경에 쫙 깔렸어. 그 앞으로도 이제 그게 또 보일 거예요. 보일 때, 아, 이건 반어법이야. 하나님은 악할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그런 거를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셨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 전과자들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 왜 에서를 미워했겠어? 그렇죠. 그럴 리가 없지라고 탁 단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그러면 반어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예, 대답이 이쁘네요. 그래서 우리 한순이 씨도 인생이란 것이 참 이렇게 허무하게 애들 키운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이제 대충 키워놨다 싶으니까 또 암이 덜컥 걸리고 이게 다 이게 악령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한테 왜 저를 암에 걸리게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애들 키워놨는데 또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그게 다 사단이 하나 조건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틈을 타서 사단이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자. 이것을 더 큰 기회로 삼아서 내가 암이 안 걸렸으면 그렇죠. 뉴스타트도 오지 않았을 거고, 뉴스타트 안 왔으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큰일 날 뻔했지. 그게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아,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치유란 건 있을 수 없어. 현대의학적으로 항암 치료로 어떻게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항암 치료는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뭐를 망가뜨리는데?
면역력을 망가뜨리는데, 그러면 또 재발, 그 다음에 또 잘 치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1년 후에 또 재발. 이러고 가다가 점점 망가져 가서, 그 다음에 호스피스로 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도 인간의 치료를 한번 해보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연히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탁 보여줄 때, 아,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맞네?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다 뭐예요? 아, 이러고 끝나버려.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이 그런 강의를 유튜브 우연히 만나서 들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음성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사 시간이 왔다, 종이 쳤다, 와서 밥을 뜨기 시작했다. 이 밥 뜨는 순간부터 성령은 얘기해요. 너무 많지 않냐? 또 반찬도 너무 많이 뜨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냐? 그,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만 계세요, 그냥. 저도 그러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잡수시다가도 어떻게? 대충, 야, 그럼, 아, 이제, 그만 먹지, 그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무시해버려. 이제, 그때 수저를 딱 놨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거는 끝나고 나서 후회해야 하네. 하, 그거 조금, 제가 그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 오늘도 상구야, 네가 내 말 안 들었다잉? 그러면 꼭 뭐예요? 위에 부담이 돼.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주의를 많이 합니다. 주의를 많이 하고, 주의를 하면 확실히 몸 컨디션 좋아요. 좋은데, 주의를 해가지고, 아, 오늘은 딱 좋구나. 참 좋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또 뭐, 맛있는 빵 쪼가리를 갖다 줘. 그러면 그것도, 안 먹어. 그럴 수도. 그것도 먹고 싶기도 해.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절해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반이라도 먹자. 그거는 그게 약간 오버한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게, 그래, 우리 내일 또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이놈 새끼. 천국 못 가, 이 자식아. 그런 분 아니다. 어린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반대쪽으로는 갈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어. 그 자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적 우상으로, 우상신으로부터의 자유야.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누구에게도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생명의 하나님이요. 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뇌가 조금 더 풀렸습니다. 정말 세뇌는 아직도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사망의 세뇌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